안녕. 이건 유자. 장난감을 열심히 흔들어줄 땐 반응이 없다가 저렇게 냅두면 지 혼자서 갑자기 뭐야? 안 신나네? 저러다가 지 혼자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날뛰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또 저런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고양이고 택배 뜯을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딕칸에서 보내주신 글리터 두 개, 이걸 리뷰해야 되는 거고, 딕한 거는 그 뭐냐 하이라이터, 아니 하이라이터가 아니지, 하이라이터 내가 써보고 싶은 거고, 블러셔 두 개랑 틴트 두 개랑 써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젤처럼 생겼어요. 한쪽으로 쏠려서 왔고, 얘는 이런 투명 베이스 글리터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얘는 이름이 다이아몬드 투 스파클이라고 되어 있고, 펄감이 잘 안 보이죠?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 다이아몬드 어쩌고가 조금 더 빨간 글리터가 많이 들어있는 느낌? 그리고 그 다음은 메이크업 포에버고요. 뭐더라 이게? 파운데이션이랑 루미나이저. 색깔이 랜덤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어두울 것 같은 색깔인데. 어쨌든 이건 파운데이션은 14가지 색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받은 거는 R230이고요. 루미나이저는 컬러가 두 개 있대요. 제가 받은 거는, 뭐야? 1호입니다. 1호가 좀 더 핑크빛인가 봐요. 컬러가 지금 이거거든요. 어둡진 않아. 완전 자연스러워, 완전 자연스러워. 아, 근데 이게 자체 잘못하면 왜 그래서 약간 칙칙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어두운 것 같아, 약간 붉은 것 같아. 목에다가 살짝 찍어가지고 색깔을 봐야겠어. 목이랑 얼굴이랑 색깔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묘하게 붉어. 어두워, 어두워. 지금 바른 자리만 이렇게 티가 확 나는데. 근데 괜찮아요. 루미나이저를 같이 보내준 이유는 이렇게 약간 톤다운 베이스에다가 저거를 써서 뭐 입체감을 살려라 이런 거잖아. 나 여기 뭐가 왜 나온 거야? 아니 얜 또 엄청 핑크야. 엄청 핑크. 이거는 약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무작정 썼다가 얼굴 너무 시뻘개지거나 시뻘겋고 어두워지거나 흑톤이 되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으니까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미샤 서포터즈 아이템이고요. 이게 이제 미샤에서 온 어마어마한 크림인데, 미샤의 좀 고가 라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공진, 거꾸로 들고 있었네. 초공진 영안고라는 거고, 이게 크림이거든요. 나도 항상 보면서 저거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다, 한번 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영양감이 있는 크림인가 본데, 뭐랄까 궁궐에 붙을 것 같잖아요. 약간 약간의 한방 냄새가 나고. 내가 좋아하는 냄새야. 이거 한방 샴푸 홍삼 캔디. 내가 좋아하는 냄새.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이 좀 특이하고 안에 금 보여요? 보습감이 진짜 장난 아니다. 바르면 생각보다 흡수가 빠르고 바로 되게 부들부들해졌어요. 마지막은 제스젭에서 온 거고요. 요거 일단 틴트 세 컬러. 베어 크림, 선스크린, 톤업 선스크린이래요. 베어 패드, 스파츌러가 아니라 집게랑. 얘는 지금 이렇게 실 막혀있고요. 지금 당장 쓸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오늘 아무튼 오늘 택배도 이렇게 끝. 어차피 너네 다 모자이크 할 거야.
기다리는 동안 택배를 뜯겠습니다. 첫 번째 택배는 오랜만에 라벨형에서 보내주신 건데 꿀먹은 호랑이라는 쇼킹 허니 타이거 크림입니다. 스킨케어 첫 단계에 쓰는 크림이래요. 되게 신기하다. 유자 갑자기 와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되게 여기는 향이 진짜 좋다. 라벨용 화장품은 향이 진짜 좋아요. 두 번째는 아 이거 리얼테크닉스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제가 맨날 이것만 썼어요. 미라클 스펀지만 지금도 있어요. 아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블렌드랑 그 글로우 세트 이거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이거는 써보고 좋으면은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아 립멜인가 보다. 일단 파운데이션 두 컬러를 보내주셨어요. 왜일까? 그 다음은 이거는 메이크힐 서포터즈 제품인데 아 메이크힐 이번 달이 서포터즈 마지막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아이크라운 듀이 팔레트 1호 플라워 크라운이고 이거 제가 지금 몇 호지? 아 밑에 서랍에 있나 보네. 골드 크라운인가? 그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요 뭐냐 펄감도 예쁘고 되게 발색도 잘 되고 아주 쓸모있는 팔레트입니다. 리플레저 틴트. 어, 나 이거 진짜 궁금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거 11번가에 맨날 뜯을 때마다 살까 말까 하다가 내 립들을 보고서 너무 많아서 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참았던 건데 아 얘는 벨벳 틴트네요. 제가 사고 싶었던 건 글로우 틴트. 그리고 요거 메디힐 아쿠아 테트리 바하 클렌징 폼. 몰랐는데 메디힐도 메이크힐에 있더라고요. 광채 프리즘 쿠션.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긴 이 쿠션은 아 이거는 이제 케이스만 있는 거고 우와 진짜 예쁘다. 오늘도 미샤에서 온 건데 짠 요거 영지 쿠션 미샤 더 쿠션이랑 그 데어 틴트 매트 타투 세트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선물용으로 진짜 딱 좋다. 또해 잘했다. 자, 완성. 염색했는데 여기 물 들은 거 안 빠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빠지겠죠. 아니 근데 에스프레소 색깔이라며 너무 까만색이고 지금 이 탈색이 되었던 부분은 되게 까만색이고 원래 내 머리가 나고 있던 부분은 약간 갈색이고 희한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거 브이로그 카메라 꺼낸 것 같은데 택배 몇 개 없는데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 켰어요. 이거는 조성아 뷰티 이번 달 그 서포터즈 제품이에요. 뭐냐면 틴트 다섯 컬러 전 컬러인가봐요. 이렇게 왔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양이 건데 이거는 유자가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보다. 근데 진짜 이게 효과가 진짜 좋아요. 참치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입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 그 유자 입냄새 때문에 질식할 뻔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다가 그 치석 제거해주는 간식 같은 거를 몇 개를 봤어요. 근데 그 제일 유명한 게 그린이즈인가 그건데 그거는 알갱이가 좀 크고 엄청 딱딱해서 걔네 이제 씹으면서 치석이 떨어지는 그런 원리인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잘 안 씹어먹는 고양이들은 그게 통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목에 걸려서 질식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자가 잘 안 씹어먹거든요. 밥을 안 씹어먹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찾다가 찾은 게 이거 플러그오프 덴탈바이트인데 이게 파우더 타입도 있고 이렇게
사료같이 생긴 이런 타입도 있어요. 보통은 파우더 타입을 많이 먹이는데 저는 이거를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유자가 여기 턱드름이 자주 나거든요. 그게 이런 사료에 가루가 묻어있으면 먹으면서 이렇게 묻어서 더 많이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 뭐냐 사료같이 생긴 이걸로 주고요. 유자는 4kg 정도 돼요. 그래서 한 4알에서 5알씩 매일 먹고 있고 치석 제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치석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뭐라더라? 해초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치석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양치를 할 때 좀 더 쉽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거라 그러는데 솔직히 치석 제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입냄새가 안 나요. 진짜 이거 먹고 나서부터는 입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를 샀고요. 좀 대용량으로 팔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추천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 이것도 엄청 유명하죠. 사람들 진짜 많이 먹이는데 이거는 덴탈후레쉬 고양이용이에요. 이게 강아지용이 있고 고양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에다가 타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두 개 샀는데 이것도 한 통에 보통 얼마나 먹더라? 한 달 반? 이게 향도 없고 뭐 맛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맛이 없고 그냥 물 같은 그런 가글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따지자면 유자는 물을 진짜 잘 마시거든요. 진짜 잘 많이 마셔요. 근데 이거를 타도 똑같이 잘 마시더라고요. 진짜 아무 맛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효과가 뭐냐면 치아청결, 미백, 입냄새 제거 이런 건데 아마 이것만의 효과는 아니고 이거랑 같이 먹어서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입냄새도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 하품할 때 입에다가 손 이렇게 찔러도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진짜 편집하다 말고 택배가 와가지고 뜯으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걸 좀 볼래요? 자고 있는 김유자 고양이의 굴무딩입니다. 왜 입으로 밥만 놓고 자고 있지? 아무튼 택배는 뭐냐면 이거 클리닉 산 건데 이거 추천하고 싶은 거 클리닉스 코프라는 티슈인데 이거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뜯었던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쓰려고 다섯 개를 샀어요. 이게 한 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반 휴지예요. 보면 얘는 좀 더 면 같은 느낌이고 얘는 그냥 이런 휴지죠. 그래서 그냥 일반 티슈는 찢으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탄탄하고 약간 두꺼워요. 찢으면 이렇게 좀 손수건 찢는 것처럼 찢어져요. 코를 열심히 풀어도 코가 덜 아픕니다. 콧물티슈, 물티슈 버전이 있길래 이걸 샀고 이걸 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큰 박스에 담겨서 온 건데 무로 바라나스 요가 매트 프로고요. 저는 얇은 게 더 좋아서 이걸로 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5mm짜리인데 저는 5mm도 솔직히 얇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가지고 얘는 3mm예요. 이게 땅땅한 재질이 아니라 좀 대가리가 없는 재질이네. 후기에서 다 공통적으로 진짜 밀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번 믿고 사봤습니다. 택배 디칸 하이라이터인데 광채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 이런 엄청 예쁜 베이지란 말이에요. 야 나가지마. 그래서 이거를 진짜 써보고 싶었어요. 어우, 난 이게 약간 말랑말랑인 줄 알았는데 사각사각 제형이네. 그리고 이거는 시스터인에서 또 보내주신 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마스크팩이에요. 그 다음은 눈크에서 온 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쿠션. 일본 뭔가 수출을 겨냥하고 만든 제품인가 봅니다. 일본어 영어 설명이 아니라 일본어 설명이 뭐라 써있네요. 여자야 꼭 그렇게 날 방해해야 되겠니? 그리고 마지막은 파우더룸 그 이번 달 크루 선물. 달력 파우더룸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도 보내주셨어요. 어 프로바이오틱스 또 보내주셨네? 그리고 이게 가습기. 우와 이거 그거잖아. 감성 인스타 감성 가득한 가습기. 안녕하세요. 제가 기타를 쳐보려고 당근마켓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사왔더니 집에 기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좀 억울하긴 한데 이건 내 거니까 기타를 지금부터 배워볼 것입니다. 유튜브로. 유튜브 선생님들과. 지금 일단 그 튜닝 조율? 그거는 했고 다들 황용우 선생님의 기타 이거 어쩌고저쩌고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나도 이걸 봐야겠어. 한 달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지겨워서. 어우 본격적인데 강의가? 개 어렵잖아. 손이 어떻게 저렇게 큰 거야? 에? 에? 여기 손이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천재 아니야?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어렵고 손이 너무 아픕니다.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왼손에 근육 생기겠다. 연습곡을 한다고요 갑자기? 개어려운데 아니요 잘 안 돼요. 첫 번째 팝부터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일단 선생님 구독해야지. 일단 편집이나 해야겠다. 아! 왜? 몇소? 반으로 잘랐다. 모르겠다.